6강이 6번이 됐다. 3강이 6번입니다. 자, 먼저 찾아. 입 부분인데 첫 번째 줄 끝에 입 부분이다. 더. 1만수짜리 공간 펜치고 1만수짜리 더. 댄댄댄댄 더. 더. Which one? 궁금하면. Which one? 자, 볼게요. 첫 번째 if는 뭐야? 첫 번째 줄에 예시 끝에 예시. 인원스터디, 인원스터디 6번이다. 인원스터디, 오, 그렇지. 인용. 댄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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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문이야. 의문문이 뭐야? 의문문이 자, 의문문이 위에 나온 경우와 아래 나온 경우.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의문문의 위치에 따라서, 자, 이쪽에 의문문이 나왔다. 이쪽에. 아래쪽에 의문문이 나왔어요. 이쪽에 나온 의문문은 뭐야? 소재. 소재를 보여줘. 잘 가가지고. 아래쪽에 의문문이 나왔으면 소재를 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위에서 한 거를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거야. 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항상 의문문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대답. 대답. 그렇지. 항상 대답을 찾는 건데. 대답이 없으면 대답을 유추해야 돼. 그럼 이제 빈칸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디스부터 시작. 오케이. 디스 세 번째 거. 디스 앞에 있겠죠? 자, 이것을 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 doesn't 세 번째 거. doesn't not 뒤. 헛. 오케이. not a 헛. 이 이렇게 나오죠? 자,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대니얼을 해. 2번 거. 비싼 현금 리스트까지. 오케이. 비싼 현금 리스트 본질주의자. 그들이 완전히 본질주의자를 하는 걸 보여준 거 아니다. 어? 본질주의자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야. 대기 폭락처럼. 대기가 누군지 모르잖아. 얼핏 위를 보니까 대기가 누구야. 바로 위에 보니까 뭐야? 친절하겠죠? 이렇게 화살표 연결만 해도. 애들이 말이야, 본질주의자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야. 어서 뭐,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네. 오케이, 4번 노이즈. That of the Mac까지 2번인 게. 그들이 sensitive 뭐야? 민감하다, 예민하다. 아, 얘네들이, 아이들이 예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이피치 사운드에 bright light. 하이피치 높은 소리죠. 높은 소리와 다음 bright light, right? 밝은 light, 빛. 오케이. 여기에 예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 보세요. 마지막에 디스가 마지막 문장에 디스는 모양이라고. 위에 한 얘기를 이제 정리하는 거야. 네. 아래쪽에 왔습니다. 아, 지금 대상이 뭐냐면 아이들이 뭐에 예민한 데 민감해. 아이들이 여기에 민감해요. 위의 사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충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용도 나오고요. 그래요.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보충. 우리 납니다. 아기들이 오케이 출연할 수 있는 걸 알아요. 오케이. 자, 프로퍼티에서 한번 끊어줘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자, 베이스 좀 한번 끊어줘.
looked at based on 뭐에 기초해서 what things look like 2번 what the like things는 어떤 사물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물들이 look like 보이는 것이죠 자 what가 어떻게 보이는지 what things look like 이게 뭐야 한번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 단어라면 그거에 어 그렇지 오 잘하네 appearance죠 외모잖아 외모 외모에 의해서 맞죠 외모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네 누가요 누가 잠깐만 항상 생각해야 돼 지금 이제 여기는 입고 올라가잖아 지금 찾는 걸 생각해야지 여기는 애기가 있어 없어? 얘랑 얘랑이 같은 거야? 칠드런하고 베이비는 다른 거지? 응? 그러면 칠드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베이비들은 뭐 한다고요? 어? 보이지 않는 특성을 추론한대요 어. 보이지 않는 거를 추론한대요 뭐에 근거해서요? 뭐에 근거해서? 또 외모에 근거해서 보이는 거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거를 지가 추론할 수가 있대요 예. 아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대립성을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거고요 얘는 보이는 거지 그죠? 얘네 둘이 또 대립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what things look like 하고요 앞에는 invisible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 같고 안 보이는 거고도 얘네들이 추론해낼 수가 있대 오케이 오케이 자 파인드는 발견하다 해도 되고요 생각하다 하면 돼요 생각한다면 아 한 박스가 오 그렇죠 When you touch it 1번 네가 그것을 딱 건드렸을 때 소리를 낸다는 거 낸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기억나는 걸 보자 9 months old가 누구야? 그렇지. 앞에 있는 베이비죠, 베이비. 어? 그럼 구체적이야, 저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시죠, 예시. 그치? 애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애기들이 말이죠. 애기는 이제 9달짜리가 네가 몸을 만지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를 딱 지가 본 거야. 그러면, 다른 박스들을 예상합니다. Expect to expect. 목적은 목적. 기대한다. 목적은가 뭐라 기대한다. 예상하다. 애기들.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박스들이 어떤 박스인데? Look the same. 잠깐 모르죠? 똑같이 보이는 박스들이 다른 박스지? 다른 박스들이 뭐라고? Make the same sound. 똑같은 소리를 낼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연결자, 연결자. Expect out of box 물결. Expect out of box. 그게 위에 거야. 다른 박스들을 기대하는 거지. 다른 박스도 소리가 날 거야. 그게 누가 앞에? 그렇지. 앞에 있는 Infer Invisible Property죠. 연결해야지. 보이지 않는 걸 얘네들이 추론하는 거지. 아... 박스를 한 개 박스를 가지고 이건 이제 다른 박스. 여기는 9달짜리 애가 한 박스에서 소리 나는 걸 보고요 오, 추론을 다른 박스도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추론한다 기대하고 됐니? 됐어요? 됐다 다시 찾는 게 좋으면 안 돼? 애들은?
가 있는 거? 네. 다음. 오케이. Older children, 물결체지. Older children, 아, 그럼 baby랑 다른 거지. Older children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older children은 앞에 뭐랑 baby야? 오케이. Babies랑 반대 표시. 야, 또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아이들이 나왔다. 아이들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자, 이제 얘랑은 이제 대략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아이들이니까 이거랑 연결해야지. 되니까. 아이들은 do more. more 생각해요. more 생각해요. 더 이상을 한다야. 더 이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한다고. 응? 맞아? 어, 더 이상한데잖아. 자. 더 이상한. 요거 말고 요거에 플러스 뭐를 하는 플러스 알파라는 데 요거 말고 플러스 알파. 어? 내가 근데 뭘 하냐 지금? 뭘 하냐 근데 시작. 오케이. Make generalization. 끊어. 일반화를 한다. Based on 근거해서 category something belong to 선보가요. 어떤 것이 belong to 속하는 category 범주의 근거에서 자자자자자 명명자 make generalization이 위에 뭐야? 바로 앞에 바로 위에 봐봐 그가 한 박스에서 한 박스에서 소리가 났어요. 여기 한 박스에서 소리가 났다. 그것 따라서 똑같이 생긴 박스도 아마 소리가 날 걸로 생각을 해. 요걸 가지고 요거를 예상을 한 게 여기 뭐야? 아, 이렇게 생긴 건 다 이런 소리가 날 거야. 그거는 일반화는 거잖아. 그럼 make generalization이 바로 뒤에 있는 expect잖아. 여기. 다른 박스 소리가 난다는 게 바로 우리 뭐야? 일반화. 그럼 여기까지 똑같잖아. 어?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이제 다른 게 여기지? 얘는 보이는 거에 근거했고요. 얘는 뭐에 근거했어? 뭐에? 어? 뭐에 근거한 거? 여기는? 보이는 거. 어, 이거라니 뭐 이게 대입상황이잖아. 자, 이걸 다 부각시킨 거잖아. 뭐에 근거했어? 범주의 근거. 범주의 근거지. 나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지? 그런 거에 근거해서 얘네들은 일반화를 시킨대요. 좀 큰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좀 큰 애들. 아이들은 얘가 하는 얘지. 아이들은 어디에 민감하다? 어디에 민감해? 어디에 민감해? 어디에 민감해? 범주에 민감하단 말이야. 범주에 민감해? 자, 그럼 뭐랑 대립이야? 얘랑. 야, 보세요. 그럼 범주에 민감해요. 이 범주가 플러스 알파잖아. 맞니? 이게 플러스 알파야. 뭐보다는 큰 거야. 그러니까 외모. 이것보다는 큰 범주의 근거에서 얘네들이 일반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좀 큰 애들은 범주의 민감해.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을 한다고. 얘네. 자, 밥을 골라. 밥을 골라 이제. 그럼 이걸 찾아 이걸 그러니까 범주라는 말을 쓰든가 아니면 이거 말고는 다른 뭔가 뭐 이거 그러니까 something deeper 물결을 치고 something deeper가 뭘 가리키는 거야? 그게 범주란 말이야. 범주. 어?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조금 더 깊은 뭔가의 근거에서 얘네들은 일반화를 시킨다는 말이야. 애기들하고 다르게.
했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주고 있죠, 중간에. 맞죠, 맞죠.